이스라엘과의 충돌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전사 약 10명이 숨졌는데요. 무려 10만 기의 로켓포를 보유한 헤즈볼라가 그간 숨겨온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등 인명 피해를 줄이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은 헤즈볼라가 장기전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병력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지역에서도 산발적 교전이 벌어져 레바논 전사 47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에서 사망한 숫자의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앞서 헤즈볼라는 전날 지대공 미사일로 이스라엘 드론을 격추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로이터는 헤즈볼라 사망자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헤즈볼라가 이날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이스라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힌 것도 막강한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헤즈볼라가 손실을 줄이고 이스라엘 무인기에 대항하기 위해 취한 여러 조치 중 하나라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헤즈볼라가 사망자 수를 줄이는 조처를 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도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벌일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 지역에서의 충돌을 억제하며 확전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정밀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10만 기의 로켓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카투사 로켓 등 이스라엘 본토 깊은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도 있지만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용 대전차 유도 미사일인 코넥 등 단거리 무기로 국경 지역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지난달 7일 이후 국경 3에서 4km 이내에서만 교전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의 폭격이 확대하며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레바논 보안 소식통은 최근 국경에서 약 25km 떨어진 산악지역인 자발 사피에 이스라엘의 폭격이 가해졌다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에서 전쟁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대규모 지상 침공 대신 소규모 병력을 투입하며 매우 느린 속도로 진격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작전이 최소 6주에서 6개월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